일상을 지켜준 당신과의 약속.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정부 방역조치에 따른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중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확인보상과 신속보상으로 나뉘는데요. 신속보상은 구축된 자료로 사전 심의를 통해 손실보상금을 신속 지급하고, 확인보상은 별도의 서류 제출을 통해 손실보상금을 확인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10월 27일 수요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의 경우 신속보상은 11월 3일부터, 확인보상은 11월 10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보상 신청의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만 하면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신청 끝! 확인보상의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신청 결과 확인을 클릭하고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 이후 신속보상 산정 금액을 확인한 후 신청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증빙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희망회복 자금이나 버팀목 자금 등 기존 재난지원금이나 정부 지원금과 무관하게 보상 대상에 해당하면 지급됩니다.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의 기준은 직접적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제한이나 운영시간의 일부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액은 개별 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산정하는데요. 손실보상은 2019년 대비 2021년의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종률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대상자인 개별 사업장별로 보상금을 산정하고 지급할 예정인데요. 단, 각 사업장이 개별 사업자 등록번호로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방역조치를 위반할 경우 손실보상금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 후 환수될 수 있으니 방역수칙을 지켜주세요. 지역 시군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창구를 설치하여 오프라인 상담이 가능하며,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이나 실시간 채팅을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신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시스템에 접속하여 보상금 신청을 클릭합니다. 유의사항을 잘 읽어보시고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해주세요. 본인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대상 여부를 조회 후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사업장 정보 확인 및 휴대폰 번호 입력 후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산출된 손실보상금 최종 금액을 확인한 후 동의할 경우 지급 신청을 클릭합니다. 대표자 또는 법인 명의의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타인 명의의 계좌는 증빙서류 첨부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신속보상 신청이 완료됩니다. 행정명령 대상이지만 신속보상 대상자가 아닌 경우 확인 요청을 신청해주세요. 확인 요청은 사업장 대상자 확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을 통해 대상 여부를 체크하고 사업자의 정보를 확인 및 시설 분류 후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주세요. 유의사항을 확인 후 제출하기를 누르면 완료됩니다.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시 확인보상 신청을 클릭해주세요. 사업장의 기본 정보를 확인 후 확인보상 신청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선택하신 신청 사유에 맞는 증빙 서류를 구비하여 각 항목별로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입력한 정보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단, 제출이 완료되면 입력하신 정보를 수정할 수 없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 신청하신 내용은 신청 결과에서 입력해 주신 정보를 통해 손실보상 처리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상을 지켜준 당신과의 약속.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가 어려운 소상공인 분들을 함께 응원합니다. 소상공인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